윤석열은 결국은 당 내에서도 국민들에게는 뭐 물론 그렇고요. 지지율이 다 증명을 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계속 마이너스 정치만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결국. 그렇죠? 처음에는 집권 초기에는 모두가 다 친윤이다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다 입을 다물었거든. 네, 요새 이 생각이 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그 예. 총장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그뭐 정치만 하려고 할 때, 예. 그러면서 이거 국민의힘 입당하니 많이 그럴 때, 그 어떤 누구랑 그 전화했던 통화 그 나왔잖아요. 예. 그 통화 그 녹취가 그 아주 폭로 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가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나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그런 자리 귀찮습니다.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해요. 예. 이놈 XX를 개판 치면 당을 완전히 뽀개버리고, 이게 현실로 드러나, 그냥 했던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의 지금 지금 최근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중대한 같아. 결심이 당을 뽀개버린다는 거야? 아, 아, 윤석열의 중대한 결심이 당을 뽀개버린다는 거야? 아니, 당을 뽀개버리면, 난 그러니까 그 지금 계속 국민의힘 내부나 마이너스, 보수 안에서. 계속 마이너스 정치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바보스러운 그 정치 행태에 관해서는 이미 다 증명이 된것 같고. 근데 홍준표는 이제 계속 그런 거, 그 중대 결심이 무슨 뭐 한국 정치나 뭐 한국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끼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동표 중대한 때 결심이 도대체 뭐예요? 당을 뽀개서 탈당하자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친이 정당을 한 3, 40개 의원들이라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저는 저게 정말 용산하고 뭔가 예. 소통이 돼서 계속 중대결심 하시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죠. 네, 제가 용산, 전혀. 네, 용산 입장은 예. 네. 이게 지난번에 그 한동훈 그 이제 전당대회 출마 유력설 나올 때 일부 친윤 인사들이 강하게 아이 한동훈 대표가 되면 난 탈당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탈당하면 대통령도 탈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게 윤 대통령 탈당설로 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윤 대통령 탈당설을 막 종편에서 다루고 이러는 바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러지 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 모여있거나 당선인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당의 호위무사야.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또 거기 국회의원들이 호위무사가 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인기가 높고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아, 이 대통령의 정치가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으면 예.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신당창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당창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저에게는 용산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저 얘기를 왜 하느냐? 예. 이것도 이제 홍준표 월드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생각 드린 건데 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탈당설을 또 가져와가지고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재탕하는 거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성 친윤들이 한동훈을 너무 미워하는 강성 친윤들이 윤 대통령 탈당설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편인 거예요. 우린 같은 편이다. 강성 친윤들하고 나는 같은 편이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똑같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뭘 얘기하냐면 보수 적자론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수 적자고 내가 보수의 적통이고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다. 탄핵때도 안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짓은 똑같아 보이던데. 그래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막 인기를 얻고 한동훈이 대세가 되는 당이라는 건 보수의 적통이 아닌 거고 그런 것과는 별도의 원로 존재해야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보수를 되찾으려면 한동훈 등의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은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보. 결론은 한동훈, 홍준표 대요 구도를 만드는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저 한국 정치에 제가 하는 굉장히 건좀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이 일종의 저는 보수라고 보기는 힘들고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행태들 그리고 끝까지 전두환을 옹호했잖아. 사실상 전두환을 끝까지 옹호해왔고 5.18을 부정해왔고 그랬죠. 그랬던 세력들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등용시키잖아. 예? 한쪽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 계속 등용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우파 집단들은 그 지지율이 10% 이하로 내려가는 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해요. 재편하는 게. 예. 근데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를 잠깐 조금 해드리면
이러한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오히려 한동훈을 당대표로 나오라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일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아. 권할 수가 없고 자기는 대구시장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한동훈이 당대표를 나와서 만약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다친다. 아. 생채기가 나기 때문에 너 이번에 이제 완전히 죽어라. 그렇죠. 생채기가 나고 그러면 대권 구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한동훈이 뭐 성과를 내거나 하면은 또 대권 주자로서 강력해질 텐데 그러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죽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홍준표 한동훈 구도가 선명해지면 홍준표한테 불리할 건 없다 이런 판단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 보도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네요.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한동훈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생채기가 날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긴장관계로 서로 싸우다가 혹시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동훈에게는 불리하죠. 예. 그럼 홍준표 시장은 그렇다고 딱히 무슨 한동훈이 뭐 구세주처럼 뭔가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권을 예. 바라보고 긴 포석으로 예. 한동훈이 나중에 등판해서 스크러치 날 때에 거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더 가열차게 이제 페이스북 정치하시고 이러려고 예. 지금 포석을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낫겠네. 포지셔닝을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런 해석이 있다. 워낙 노예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계속 알아야 할 거는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 외압 사건, 대통령실 외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성일종이 무슨 경로도 못하냐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포기한 거다. 팩트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다. 이거를 자인한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백했다라고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경로한 게 문제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렇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했다라는 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 이제 포기하자. VIP는 경로했다라고 일단 자인하고 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 문제로 이게 뭐가 문제냐? 범죄 과실치사라는 이 이제 순직했다라는 그에 대한 과실이 있는 범죄한 사람들이 있고 경로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관련입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가고 있다. 뚝 떨어져서 최상병이 사망했을 때인 7월 19일 날 20일, 21일 수사를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장병이 다치게 하냐, 죽게 하냐 이 상황에서 경로를 했으면 모르는데 7월 31일 날 경로를 한 거잖아요. 지금 시점으로는 그게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1차 방어선이 무너진 게 예. 경로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부인을 못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는 대통령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의혹이 있었는데 지난 이 며칠 전 SBS가 보도를 통해서 통화한 사실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초급 간부들을 빼라. 초급 간부들까지 적용하는 거는 혐의 적용하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요걸 이제 요게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 측도 그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는 못 들었다. 요 얘기 아니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방어선이 후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낙동강까지 후퇴가 된 거여서. 예. 그래서 요 방어선까지는 그래서 내줬기 때문에 예. 내준 거는 그래서 경로를 했다.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뭔가 지시를 했다. 요건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지시 내용은 임성근을 빼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수사 외압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후퇴한 겁니다. 전선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